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세 개의 영상에서 진화론의 세 가지 요소인 소진화, 종분화, 대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진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양서류형 베도나치는 현존하는 수생형과 육상형 베도나치를 조상, 후손 관계가 아니라 공통조상의 관련 후손으로서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수생형 베도나치가 현존하는 양서류형과 육상형 베도나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유기체를 하나의 공통조상과 연결시킵니다. 보편적 공통조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상동성입니다. 1800년대 초에 비교해부학과 비교발생학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유사성이 종들 간의 명백한 물리적 차이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상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해부학자인 리처드 오웬은 상동성을 모든 형태와 기능에서 다른 동물들의 동일한 기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동학의 유명한 사례는 앞서 언급했던 오웬과 비교해부학의 창시자인 조르주 키비에의 연구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척추동물의 뼈와 장기 사이의 광범위한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오웬과 퀴비에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나윈은 상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움켜쥐기 위해 형성된 인간의 손, 땅을 파기 위한 두더지의 손, 말의 다리, 돌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져 동일한 상대적인 위치에 동일한 뼈를 포함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윈의 요점은 이러한 척추동물의 앞다리는 기능과 생김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설계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난초것의 구조를 분석했고 꽃가루 매개충의 다양성과 꽃의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난초꽃들이 동일한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척추동물의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꽃은 동일한 상대적 위치에 동일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윈은 이 꽃들이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꽃들의 구조가 비슷한 것은 공통의 조상들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척추동물들은 하나의 계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사한 앞다리를 갖고 있으며 이 하나의 계통으로부터 기본 설계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조상에 대한 다윈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들 사이에 공유되는 동질적인 특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단일의 계통으로부터의 변이로부터 도출된 가상의 달팽이 종들이 공유하는 진화적인 참신성을 이용한 논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가상의 달팽이 종의 진화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공통의 조상은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작은 껍질을 가진 푸른 달팽이의 혈통입니다. 이 계통은 종 분화를 겪었습니다. 후손 중 하나는 껍질에서 더 이상의 변이가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른 계통은 길쭉한 껍질을 진화시켰습니다. 길쭉한 껍질을 가진 계통은 종 분화를 거쳤습니다. 한 후손은 껍질에 띠를 진화시킨 후에 더 이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후손은 분홍색 껍질을 진화시켰고 다시 종분화를 겪었습니다. 한 후손 계통은 뾰족하고 솟은 껍질을 진화시켰습니다. 다른 후손 계통은 추가적인 변이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껍질을 갖는 계통은 다시 종분화를 겪었습니다. 하나의 후손 계통은 추가적인 변이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후손 계통은 껍질에 뾰족한 가시를 진화시킨 후 더 이상의 변이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인 사건들은 그림의 오른쪽에 다섯 종의 현존하는 종을 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네 가지의 종에 의해 공유되는 새로운 껍질의 특성, 길쭉한 껍질, 껍질의 띠, 분홍색 껍질, 뾰족하게 솟은 껍질, 뾰족한 가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중첩된 패턴으로 공유됩니다. 뾰족한 가시를 가진 종은 뾰족하게 솟은 껍질을 갖는 종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뾰족한 가시를 갖는 종은 동시에 뾰족하게 솟은 껍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뾰족하게 솟은 껍질을 갖는 종들은 분홍색 껍질을 가진 종의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홍색 껍질을 가진 종들은 긴 껍질을 갖는 종의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이 가상의 달팽이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변이된 후손에 대한 이론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존하는 유기체들은 중첩된 일련의 새로운 특징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큰 두뇌를 갖고 꼬리가 없는 종의 집합인 유인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인원은 발톱 대신 납작한 손톱을 갖는 발과 사물을 움켜쥘 수 있는 손을 갖는 영장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장류는 털과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 정의되는 포유류에 포함됩니다. 포유류는 네발 동물에 포함되고 네발 동물은 척추 동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종들 사이에 공유되는 특징들의 패턴은 다윈의 이론에 대한 예측을 확인시켜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깊게 중첩된 집합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화된 뾰족한 가시와 같은 특성들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집단으로 진행하면 궁극적으로는 더 오래전에 진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가시보다 뾰족하게 솟은 껍질이 더 앞서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껍질이 더 먼저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껍질이 훨씬 더 먼저 진화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다섯 가지의 종만이 존재하고 진화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화석 기록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는 특징들의 중첩을 이용하여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순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24개의 척추동물 그룹을 대상으로 이러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몇몇 대표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리부리를 갖고 있는 하드로사우루스를 포함하여 6개의 척추동물 그룹의 경우 특성이 발생한 예측 순서와 실제 순서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충류와 코끼리를 포함한 다른 18개의 척추동물의 그룹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거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능적인 요구와 무관한 흥미로운 유사성은 분자 수준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17번 염색체의 유전적인 결함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려울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염색체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결함은 특히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분하는 데 있어 유용합니다. 17번 염색체의 결함은 말초 미엘린 단백질 22 혹은 PMP22라고 불리는 단백질 유전자 근처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CMT1A 반복이라고 불리는 DNA의 동일한 배열에 의해 양쪽 측면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COX10이라 불리는 단백질의 유전자 일부를 포함하는 원위브 반복이 복제되어 PMP22 유전자의 다른 쪽에 삽입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근이부 CMT1A 반복의 존재는 감수 분열 동안 때때로 원이부 반복과 일치하여 교차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유전적 결함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감수 분열 후 PMP22가 두 개 복사된 염색체와 PMP22 유전자가 모두 빠진 염색체도 생성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상태라면 PMP22 유전자는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정상적인 염색체 중 하나가 수정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염색체를 갖는 사람은 신경학적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PMP22가 세 개를 갖는 사람은 샤르코마리 투스병 1A형을 앓게 됩니다. PMP22 유전자 한 개만을 갖는 사람은 압박성 마비에 걸리기 쉬운 유전성 신경장애를 앓게 됩니다. 인간이 다른 종보다 침팬지와 더 최근의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가설과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는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과 다른 몇몇 명장류의 염색체를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인 침팬지와 보노보는 불균등한 교차를 유도할 수 있는 한 쌍의 CMT1A 반복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조사한 고릴라, 오랑우탄과 다른 모든 종에서는 근이부 반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과 침팬지가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침팬지와 보노보와 공통의 조상을 갖는다는 가설 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납득이 됩니다. 인간과 침팬지와 보노보는 모두 최근에 공통 조상으로부터 근이부 반복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 유전자의 결함을 다른 유인원들과 공유한다는 이러한 특성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진화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점을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통조상은 모든 현대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숭이, 쥐, 빵의 효모가 심지어 박테리아와 동일한 조상의 혈계통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의 내부기구에서 이러한 유기체들과 많은 상동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유기체에 대한 연구가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쥐와 효모에 대한 한 연구에서 생쥐와 효모에서 많은 동일한 유전자를 연구자들이 발견했는데 이는 이 두 생물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포유류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기 위한 좋은 곳이 효모의 유전자라고 추측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혈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포유류의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과 무관한 생물인 효모의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곰팡이 혹은 효모와 같은 진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여 진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인 항진균제를 암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관 형성 억제제로 식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을 공유한다는 이론이 강력한 연구의 도구라는 것은 이 이론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진화론의 마지막 요소인 지구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지질학에서 나온 자료는 창조 이론의 핵심인 지구는 만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이 증거의 대부분은 공일 과정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제임스 허튼에 의해 처음 주장된 동일 과정설은 현재 일어나는 지질학적 과정이 과거에 비슷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지질 형성이 과거에 일어난 재앙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인 격변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동일 과정설에서 영감을 얻은 연구는 허튼과 이후에 찰스 라이엘에게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것을 추론하게 했습니다. 이 초기 지질학자들은 해변과 강 삼각주에
진흙, 모래, 자갈이 퇴적되고 해양생물의 껍데기가 축적되는 것과 같은 진행 중인 암석 형성 과정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영국 제도와 유럽에서 지도에 표시되는 거대한 암석 지형을 형성하는데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보다 최근에 문서화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구의 대서양의 나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서양은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형성되었으며 대서양 중앙의 능선을 따라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아메리카 대륙이 표류하면서 이 바다는 매년 2.5cm의 속도로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서양이 현재의 폭인 3,700km에 도달하는데 약 1억 4,800만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일단 지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자 허튼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럽의 암석 형성과 화석이 있는 지층을 젊은 지층과 오래된 지층으로 분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법은 상대연대 측정법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의 목적이 개별 암석 형성이 다른 지층에 비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연대 측정법은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한 논리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어린 암석은 오래된 암석 위에 퇴적됩니다. 용암과 퇴적암은 원래의 수평 위치에 놓여 있어서 기울어지거나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이용하여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알려진 상대적인 날짜의 연대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질 주상 단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지질 주상 단면이란 암석 지층의 종합적인, 다시 말해 오래된 지층에서 젊은 지층의 순서를 기반으로 한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형성된 모든 암반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몇몇 지층은 완전하게 침식된 틈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장소의 자료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역사의 완전한 기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허튼, 라이엘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구상에 생명체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1900년대 초 마리 키리의 방사능의 발견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제공할 방법을 주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 의해 확립된 상대적인 날짜의 절대 나이를 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기술은 자연 발생 원소의 불안정한 동위 원소를 사용합니다. 이 동위 원소들은 붕괴하며 이는 그들이 다른 원소 또는 같은 원소의 다른 동위 원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동위 원소는 반감기라고 불리는 단위로 측정되는 특별하고 일정한 속도로 붕괴합니다. 한 반감기는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50%가 다른 동위 원소로 붕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암석 표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되는 붕괴 사건의 수는 존재하는 방사성 원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붕괴율은 온도, 습도 또는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사성 동위 원소는 자연의 시계처럼 기능합니다. 그들의 긴 반감기 때문에 칼륨 아르곤과 우라늄 납체계는 지구의 나이를 결정하는 동위 원소입니다. 지구가 언제 처음 형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암석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지구 형성 모델은 이 행성이 초기 역사의 상당 부분 동안 암석들이 액체 상태로 있었다고 예측하는데 이 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태양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달의 암석과 운석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후보 암석들이 지구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과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 모두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달 암석의 나이를 45억 3천만 년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사실상 지구에서 발견된 모든 운석들은 46억 년의 나이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약 46억 살로 추론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얼마나 오랫동안 진화해 왔을까요? 연구자들은 32억 년 전 단세포 유기체에 설득력 있는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32억 6천만 년 된 바위에서 박테리아 세포를 분열시킨 화석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호주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암초일 가능성이 있는 34억 3천만 년 된 지질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생명체의 변이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의 추종자들이 가정한 유기체의 순간적인 출현은 그들이 주장하는 지구가 6천년이 되었다는 젊은 지구론과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적인 추정치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광대한 시간적인 범위에 걸쳐서만 생명체의 점진적인 변화가 공통의 조상에게서 현재의 생명체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다윈은 당시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톰슨이 태양이 그리고 암시적으로 지구가 2천만 년 이상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심각하게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이를 반박할 수 없었던 다윈은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톰슨의 계산을 증오의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방사선 측정 결과 생명체는 톰슨이 계산한 것보다 최소 175배, 창조론 지지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58만 배 이상 더 오래 존재했습니다. 최초의 생명의 출현 후 35억 년의 기간은 생명체가 변이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한 4개의 영상에서는 저는 진화론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진화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